예, 우리 자유한국당 박정호 성남시장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후보의 반부패연대 기자회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후보 박정호입니다.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장영하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도덕성도 없고 청렴성도 상실한 조폭연류 부패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성남 반부패연대 결성의 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뿔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폭연류 부패세력 성남 반부패연대 결성으로 100만 성남시를 지켜내자. 뿔뿌리 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가 조폭연류 부패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에 있어 도덕성은 물론 청렴성은 의심받은 인물을 공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조폭 관련 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을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하여 성남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원봉사자로 알았다는 당사자의 해명과 공천을 철회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더욱 무참히 짓밟았다. 이에 6.13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정호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영하 후보는 뿔뿌리 민주주의 근본 취지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남 반부패연대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장영하입니다. 성남 반부패연대의 행동 강령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성남 반부패연대는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과 부패세력 척결을 목표로 한다. 하나, 성남 반부패연대는 부패행위 조사, 사법적 대응, 캠페인, 성명 발표 등을 활동을 실시한다. 하나, 성남 반부패연대는 취지에 공감하는 성남지역 정치 세력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이하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폭력 행위를 일삼는 조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폭력 행위는 물론 참혹한 가혹행위나 보복범죄,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짓밟는 가장 악질적인 집단입니다. 제가 변호사 개혁 초기에 조폭 사건 몇 건을 선임했지만 조폭은 상종 못할 악랄한 사람들이었고 동료 변호사들로부터도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 자신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조폭 사건을 일체 선임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고 실제 조폭 사건을 단 한 건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조폭은 약점 덩어리의 사람들로 최대한 정치권과 권력자들에게 보험 성격의 자금을 제공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수미 후보는 그런 조폭으로부터 승용차,
운전기사, 유류비 등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하여 성남시장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엄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은수미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어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할 것이며 제대로 된 해명이 없이 무조건 자원봉사라고 우겨 대는 은수미 후보는 개변으로 성남 시민을 우롱하며 오로지 성남시장 자리를 꿰차보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폭과 은수미 후보라면 승용차와 운전기사 등의 지원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원과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